이거 아주 다들 정신 나가가지고 아주 내가 제일 먼저 온 말이야. 아, 부장님 오셨습니까? 네. 어, 김인터. 안녕하세요. 네. 아우, 고맙네. 역시 부장님이 최고십니다. 아유, 고맙네. 회사 오시고. 아, 네, 들어가세요. 이대리. 어, 그래. 누가 아,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들어. 다시 똑바로 입고 다시 들어.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아무도 잘생기셨습니다. 아, 고맙네. 고맙네. 나가서 입고 들어가지 뭐 하는 거야? 아, 부장님. 예. 고마워. 아, 부장님. 아유. 아, 부장님. 아유, 부장님. 아, 그래, 그래. 아, 부장님. 자네 뭐 하나? 나오라고. 아, 잠깐만. 아, 부장님. 아, 사장님 지금 진짜. 아,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아,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아, 또 우리 김인턴이 또 신년이라고 음료를 또 준비했어. 아, 그래? 오, 그래. 잘 먹겠다고. 아, 김인턴. 네. 말씀하고. 김인턴. 아, 좋아? 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사왔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우선 정 차장 네. 문자 잘 받았어요. 아, 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네네. 우리 이거 이 대리도 아유, 아, 너무 부장님, 너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특산물 아, 특산물 받았습니까? 아, 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네. 형님 여기까지 오신 거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내가 말했지 않는가? 부장님 이런 건 진짜 신경 쓴다. 유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넌 그게 넘어가 임마? 야, 나 때는 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와, 펄 추가했어. 내비둬요, 내비둬요. 부장님. 애기니까. 부장님 너무 봐. 애기니까, 애기니까. 부장님 너무 저도 펄 안 먹는데. 애기니까 내비둬요. 다들 각자 신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기 막내부터. 저는요 건강한 게 아이 그 무슨... 펄이 뭡니까 그게 펄을 자꾸 인턴이 펄을 추가해서 먹어요. 다음부터 조심해서 먹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요즘 밥도 많이 먹어요. 아 노래라 펄을 추가 부장님 고정하시죠. 고정하시죠 부장님. 아, 갖다 버려 야 인턴아 김턴 야 앉아서 뭐하나 김턴. 인턴이 펄을 추가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럴 아. 수 있지. 그래서 계속 말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 저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 건강.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펄을 추가해. 누가 곰차를 먹는데 펄을 추 고정하시죠. 고정하시죠. 어, 저는 네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부장님, 차장님. 내 건강. 어, 우리 과장은 안중앙. 아, 과장님 계셨습니까? 어. 네. 작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좋아짐에 아, 따라 그렇죠. 저희가 일본에도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내년 계획도 성황리에 저희가 치를 네. 계획이 있는데요. 어, 그치. 신차장? 과장. 과장 맞다. 부장님, 곤동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선망 증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해외로 그렇지. 많은 라이언분들 만나러 가면서 또 뒤출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네, 회사에 도움이 되는 맞아. 그런 아, 프로젝트를 진행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좀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올해는 되게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03 및 컴퍼니가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외국에 있는 라이온 분들 저희를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코로나 상태가 좀 정리됨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좀 진출해 보는 것도 좋아서 저희가 제일 favorite much April. April. April에는 좀 USA에 가서 제가 USA에 있는 라이온을 좀 뵙고 인사도 네. 드리고 할 괜찮나? 또 펄 씻고 있니? 아니요. 아 해보시게. 어? 아 김인턴. 더 들어봐. 하여튼 뭐 그렇게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죄송합니다. 말해. 괜찮네. 아. 난 글로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of course. 네. 야, yeah, 톡. 저희가 이제 신년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라이온 분들의 새해 복을 기원하는 것이 yes, 중요하기 때문에 yes, yes. 다들 카메라에 보고 한 번씩 yes. 라이온 분들께 신년 축하를 yes. 하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역시 과장님 잘하십니다. 좀 다 같이 한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이제 라이온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차장님 잘하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차장님. 잘하십니다 차장님 역시. 근데 나도 이제 우리 라이온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야 이거 와 부장님 생각하지도 부장님 와 부장님 확실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와 역시 우리 회사의 엔진이십니다. 지금 타이밍에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두 번.
때 우너이가 지시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 이제 슬슬 작년 네. 성과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네. 전에 여러분 아 작년에 나온 우리 시즌 그림 맞습니다. 제가 다들 가지고 왔겠죠? 네 제가 이거 그 이대리랑 같이 프로젝트 아.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아주 아주 과장님 덕분에 또 잘 마무리했습니다. 과장 신 과장은 없으신 거 같아요. 뺏어갔잖아요. 과장 안 갖고 오셨어요?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가세요. 발표회를 들을 자격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빨리 에이 들고 나가 이거 이거 에이 나가! 나가! 제가 버릇을 부탁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네. 어? 어? 부장님 누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 뭐? 저는 네. 한국어가 좋아서 어. 일본 지사에서 한국어 지사로 넘어 기원학교상입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작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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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팅트 파트 2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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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지? 어. 이 아주 도라에몽 같은 손 누구 손인지 아죠? 네. 굉장히 귀여워요. 아 좋아 좋아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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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이 친구 잘생겼구만. 굉장히 네. 신선했었죠. 네. 아주 진취적인 앨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월에 수트댄스 아. 또 한국 버전이 나오고 또 일본어 버전도 나오면서 또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수트를 입고 있겠네요. 아 그쵸. 이때 세트장이 너무 예뻤네요. 야 이 친구 너무 좋다.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죠. 또 근데 그리고 또 네. 박수 또 5월달에 성공적으로 제프 다이버 시티에서 저희가 또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대에서 아주 감동받았던 점이 이대리가 그렇게 눈물을 제가 이상원? 이상원? 아 이상원 어, 이상원이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상원이 그렇게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또 부장님이 추천해주신 LED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또 저희 회사에 야심차게 준비한 네. 프로젝트죠. 아,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첫 번째 주자 아. 저로 시작했는데 한번 뮤직비디오를 저라고요? 저요 저 네? 유정님 키우는 아티스트 네. 아,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정말로 아끼는 아. 우리 아들 같은 네. 또 유정 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세대 주자라고 되게 하셔서 야 열심히 닦네요. 야, 저 친구 회사 들어와서 우리 빌딩도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2층짜리 건물이어가지고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아주 파격적이게 탈색을 했는데 굉장히 오.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친구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절약정신도 뛰어난 게 에어컨을 안 쓰고 선풍기를 쓰고 있네요. 그날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 귀여워 죽겠어 아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약간 부장님의 첫 번째 픽인가 봅니다. 아, 저 그 다음에 어? 방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주자 아,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아 이 친구 잘생겼구만. 오! 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지? 누가 사무실에 강아지 데려오래? 다 봤네요. 네, 너무 좋네요. 벌써 끝나네. 더 볼까요? 아, 괜찮습니다. 비밀의 오. 노래 언제 시작하는 거지? 아, 이거 노래 참 괜찮구만. 네.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주루이 온나 라는 곡으로 또 일본에 또 갔었죠. 야, 아따 봐. 잘생기네, 이 친구 봐. 이 친구 이름이 뭔가? 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 네, 나인. 어, 이 삽살개 같이 생긴 이 친구는 이름 뭔가? 준치입니다. 준치. 준치입니다. 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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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치가 있어서 준치인가? 고민이 있네. 이 회사 괜찮은 겁니까? 야, 고민이 있네. 뭐입니까? 또 나이 들어서 네. 또 퇴직하게 된다면 네. 개그맨을 해볼까 하고. 아우. 부장님 출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장님 그 꾸미가 웃겨? 이것도 개그 아닌가요? 개그인데 진심으로. 저 또 왔더나? 너. 저 큐빈상. 너 그만하고 싶어! 너 당장 나가 이 친구! 돌아가! 자, 이 대리! 어. 이 과장으로 승계! 아,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한 칸씩들 올라오시게. 팀사원입니다. 김사원이야? 네, 김사원이죠. 와, 김사원 축하해. 갑자기 머리색이 더 이쁘고. 아, 이번에 새로운 인턴. 정규직이 됐구만. 네, 인턴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그룹 좀 재밌게 들어와지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의. 저희가 또 됩니다. 10월 달에 또 우리 아이들이 네. 재팬 라이브 네. 에 갔었죠. 네. 주가 짜진이 지니. 네. 지금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울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웃는 걸 봤거든요. 네. 아, 의도된 네. 울음이다. 의도요? 의도가 뭐죠? 의도. 지금 불만 건가? 아니요, 아니, 제가 그 차장님도 보러 학교 가시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차장님 말씀에 정말 지나가십니다. 백관라!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일본 갔다 와서 또 10월에 또 리의 친구가 앨범이 나왔죠.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Because 어. 결국 우린 하나가 돼 Call me by your name. 노래를 굉장히 아 연습했습니다. 아, 차장님 노래... 역시 노래방에서 뽑는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 같아요. 결국 우린 와 멋지십니다. 와 나 눈물 나. 매팅 이어.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귀가 녹았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신인턴 조용하네. 내 노래가 듣기 싫었나 봐. 사랑해요. 야 11월에 비트로 또 비트. 노래가 나왔는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비트 주세요. 아 잠깐. 우리 잠깐만 잠시만. 김사원 지금 부장님한테 나한테 지금 달라고. 그쵸 5년 만에 사원된 거잖아. 정신 차려야지. 에이, 김사원 넘었다고 신경 좀 써요. 너 뭐야? 아 노래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치아가 굉장히 커서 좀 눈에 걸려요. 맞아. 어. 최근에 아주 나온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너무 따끈따끈하죠. 아 시즌 그레이트. 아. 따끈따끈한 네. 시즌 그레이트. 제가 이 과장이랑 같이 진행한. 어 이 과장 지금 없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이제 다시 내려와.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너 인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인턴 내려가고. 형 어디 있을 건데? 어. 저는 김 과장을 불렀는데. 아 김 과장님. 아아아 이사원. 아 역시. 많이 올랐네. 역시, 이사원. 역시? 이대리 이대리. 이사원. 아 사원이야. 아 사원. 이사원. 신대리. 너 왜 떨어진 거야? 나는 뭐 잘못. 너 그냥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이 폴라로이드가 하나 있는데 이 폴라로이드를 잃어버린 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메라를요? 네. 카메라를요? 카메라를. 신대리 나와. 신대리요? 네. 신대리. 저요? 신대리 나와. 신대리 나와. 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그 신대리님이랑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신대리님이 잃어버렸는데. 너 가만히 앉아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야, 이사원 나와. 앉아. 이사원 나와. 이사원 나와. 신대리 나와. 이사원이 잃어버린 건데 그거. 너가 사서 아냐? 맞습니다. 이사원이 카메라를 잃어버렸더라. 멍청한 자식. 진짜 아프겠다. 뭐 아직 안 끝났어요? 올해 1월이구나. 진짜 맞네 나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프로젝트 만든 놈 누구야? 어 접니다. 이정철 유부장 나와. 유부장 나와. 유부장 나와. 유부장. 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너 이거 파이브 맞아? 멍청. 야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좋죠. 네.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러게요. 지금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 정말 잘 듣는구나. 학생의 풋풋한 매력을 어. 굉장히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하고 맞고 있는데요? 네. 맞고 있는데. 맞고 있네. 바꾸고 싶어. 야, 나 나갈래? 진짜. 나 나갈래? 네. 죄송합니다. 또 실적 발표를 해 봤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 이름이 032 컴퍼니잖아요. 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저희 회사 이름을 바꿔볼까 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잠깐 그럼 비즈니스 통 아, 예, 예. 통하고 오시죠. 조지 다녀 오시죠. 아 진짜? 아 차장님! 아 가만 앉아 가만 앉아 있어봐 앉아 있어봐. 차장님 이거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알겠네. 자네들 마음 다 알아. 신대리 어떻게 생각하나? 아우 졸려 씨. 김 과장님 김 과장님도 좀 네. 한마디 하세요. 회사 동기 아니십니까? 봐주는 거야. 어? 일단은 지금 유 부장이 지금 퇴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고. 부장님 얼굴은 좀 예쁘지 않습니까? 대리님 취향 어. 특이하십니다. 어차피 지가 원하는 대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너네가 대충 그냥 맞춰주는 쪽 하라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지? 말 안 해도 어. 그냥 예. 아 예. 부장님 부장님 보시다. 네. 참.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어이 아무것도 안 썼네. 아니, 아, 멀쩡 구상 중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네. 아, 예, 하고 싶다. 아, 예. 어우, 하기 싫어. 어우, 하기 싫어. 저희 회사 이름 공모전에서 네. 1등 하신 분에게는 제 자리를 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은 기회다. 하지만 하늘 같은 부장님이 계신데 제가 곧 퇴직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그래, 맞다니까. 아, 그치. 그래서 저를 아, 네. 이끌어갈 차기의 아~ 부장을
한번 부장님을 이끌어갈 이 회사를 이끌어갈 네. 차기의 부장을 네. 뽑는 자리입니다. 아,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유능하신 또 유부장님을 저희가 이끌어간다 해서 이제 유토피아 컴퍼니. 그러니까 이게 유부장님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간다. 이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올해 또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유부장님 따라서. 그래서 유도 컴퍼니. 아이고.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좋구나. 너무 잘했는 걸? 네, 일단 잘생긴 유정 컴퍼니 어떠십니까? 아하. 와, 지금 다들 너무 좋아. 잘생긴 유정 컴퍼니 싶은 것 같습니다.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스로이스 컴퍼니. 근데 그건 너무 그 다른 브랜드와 좀 겹치지 않나요? 혹시 다 그런 류의 이름인가? 아, 딴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유정 부장님이 정말 가고 싶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컴퍼니. 자는이 옛날부터 그 저작권이 괜찮아요. 저작권에 네. 대한 그 감각이 약간 없는 것 같구나. 마기치타 네. 슈슈. 저는 노래를 일단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또 정 차장의 보이스가 또 대단하니까 박수. 그 맨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컴퍼니 이름이 나옵니다. 오. 네. 공공공짜로 끝나는 말은 축구공 양구공 명구공 다공 나공 컴퍼니 따공 컴퍼니 이렇게 정말 보셨어. 이게 별로로 알고 예상해서 제가 다음 걸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공짜로 다 맞춰보겠습니다. 공짜로 갑니다. 형설지공 컴퍼니. 오. 이게 요즘에는 좀 자자성어를 이렇게 MZ세대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좀 무슨 뜻이냐? 혹시 부장님 당연히 아시겠죠? 모르는데 지금 돌려가는 건가? 아니요. 자, 이게 좀 별로일 거를 예상하고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걸 원하자 해서 More Company. 김 과장. 이게 뭐야? 아쉽게도 이거는 편집이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네요. 왜요? 뭐였어? 왜요? 아, 저는요 그렇게 네.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약간 진짜 의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넘버원 컴퍼니 그리고 라이온 사랑의 컴퍼니. 오?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지금 발표 중. 지금 무슨 아 발표 중입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마음에 드신 거를 한번 골라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네. 다들 마음에 들었지만 네. 특히나 네. 뚱뚱 유두 컴퍼니가 굉장히 마음에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네. 이거 뭘 컴퍼니도 괜찮지 않습니까? 뭘 컴퍼니. 네, 뭘 컴퍼니.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You can do 컴퍼니. 어떤 노래인지. 뭘 컴퍼니. 선들하세요. 자, 아이돌레라. 결과가 나왔나요? 결정이 났습니까? 진짜 나? 오? 나야? 나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래. 네. 부장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그래. 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래. 나 부장님. 되게 저는 나부장님이 될 줄 알고 표정이 저는 제가 손들었습니다. 나 유부장 오늘부터 선사합니다. 제 밑으로 다 같은 직. 와! 네. 다 같은 직. 나부장님 아, 잘하십니다. 야야야. 스티브. 네, 스티브. 자, 안젤리나. 안젤리 존. 여기 킬. 킬. 오케이. 아, 내가 부장으로서 네.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아주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는데 네. 아주 엘리트라고 하니까 와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신입다리가 어떻게 긴장하셔야 돼요. 자, 이 신입 이 친구가 해외에서 유학파거든. 유학파 아주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또 새해니까 라이언 분들에게 다시 사운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나? 네. 자, 신입도 네네네. 목소리 크게 알지? 자, 간다. 라이온의 주모! 라이온의 사다! 좋아!
자, 우리 회식하러 가자. 하지 마. 내 부장님 그냥으로 육개장? 육개장? 아, 너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육개장. 세인데 육개장은 좀. 아, 컵라면 안 좋아하나? 아, 제가 지금 세인데 육개장. 육개장 아니죠? 가자. 아, 자기소개냐? 아주 뚜렷한 친구. 아, 라이온의 최고! 라이온의 사다! 라이온의 최고! 사다!